안녕하세요. 포천의 공들이 뉴스의 박동민 국장이라고 합니다. 아, 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이명 팬 같으신데. 아, 저 영웅시대. 네, 영웅시대 팬 모임이에요. 네? 팬 모임. 네, 네. 이 전국적인 모임인가요? 아, 꼭 모임이 아니라 사람들 오고 싶은 사람들은 신청해 갖고. 아, 신청해서. 네. 그럼 뭐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 계실 거고. 아니, 부산, 목포, 광주, 전국에서 다 직결을 하신 거예요? 네. 제가 듣기로는 저희 대전에서 직결해가지고 네. 관광버스편으로 올라왔다 하는데, 네, 어저께. 맞아요. 어제 대전에서 11시에 대전역에서 출발해서 왔어요. 관광버스 한 대? 네. 아이고. 그렇게 좋아요, 여기 오니까? 네, 좋죠. 뭐가 이렇게 좋아요, 이명웅 씨가? 물론 노래도 잘하고. 네네. 인성이 좋잖아요. 아, 인성. 좋죠. 네네. 그리고 멋지고. 네네. 잘생겼고. 아, 좋아요. 아. 행복을 줘요. 네네. 그분들한테. 어제는 어디 다녀오셨죠? 어제. 산정호수 가셨나요? 네, 산정호수 갔다 왔어요. 아, 억새 꽃 축제하는데. 네. 아, 거기 갔다가 또, 딴 데는 또 어디 가셨어요? 산정호수 갔다가 전 거기서 이동갈비. 네, 네네. 숙소로 갔어요. 아, 오늘은 이제 나오셔갖고 여기서 점심 식사하시고 나가시는데. 아트밸리? 아트밸리. 네. 거기 갔다가. 네네. 거기서 이제 구경하고 이리로 와서 점심 먹으러 왔어요. 아, 이제 그럼 이제 점심 먹고는 이제 대전으로 가시겠네요? 네, 가야죠. 왜냐면은 부산 가시는 분이시고. 네네. 멀리 가시는 분이시니까. 식사하자마자 떠날게요. 그 이명우가 자고. 나하고 잘한 곳이다 보니까 네. 이 팬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네. 그럼 이명웅 씨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포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포천도 뭐 좋은 곳 많으니까 많이들 놀러 오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